2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카페 선물 옵션 ELW 예측을 정확히 해드리고 있는 카페 방장입니다. 자, 오늘도 뭐 처음 방송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선물 옵션 종합주가 코스피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은 먼저 얘기를 들으셔야 제가 예측하는 선물 옵션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의 방향이 왜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는요,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코스피 ETF 레버리지, 자, 코스닥 150 ETF 레버리지에다가 투자한 수익률입니다.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는가. 선물 옵션을 모르면은요, 코스닥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종합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거죠. 자, ETF라고 하는 건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피는 변동폭이 적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막 한 1%에서 1.5%가 코스피의 변동폭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장에는 인버스를 매수하면 되는데요. 인버스는요, 투자해 보신 분은 알지만 하루의 변동폭이 코스닥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것도 장중에 변동폭이 수시로 오는 게 아니라 하루 왼종일 이빠이 먹어봐야 1%에서 1.5%입니다. 평균적으로. 코스닥은 3.2%에서 많을 때는 4.5%까지 먹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인버스에다가 매수가 손가락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왜? 이 전업 투자자들의 생리이죠. 자, 730일 동안에 딱 하루가 손실이 있습니다.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하는 날, 브렉시트죠. 그때 제가 활용점정은 찍어야 될 거 아닌가.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선물옵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면요, 그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죠. 이 기간이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저희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자, 이거 보십시오. 시행일이 6월 1일서부터 18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 카페 회원을 상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을 자신이 있으니까 나를 믿고 투자를 해봐라, 이 도전장을 보내가지고 수익률을 캡처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2년이라는 대장정이 걸린 겁니다. 제가 이런 미련한 투자를 뭐하러 했겠는가. ETF에다가 이렇게 수익률 나는데 차라리 선물옵션에다가 투자하면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물옵션을 못하거든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ETF 갖고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걸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730일 동안의 무한도전을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제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어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장중에 방송을 듣는 분은 압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선 제가 얘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직 종합주가는, 어제도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드렸지만 종합주가 오늘 급락하는 거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내일도 또 빠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빠집니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돈 내고 방송을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여기서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왜 주가가 빠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자, 보시면 이분이 오늘 조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2050포인트가 뭐 이게 저는 무진장 그냥 이건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자, 2019년도 5월 17일 날입니다. 5월 17일 날 제가 이 이승조 씨의 방송물을 청취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 제가 이분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때 당시에 방송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2050포인트 이하는 매수 구간이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주식은 조금 더 물려도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물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분 이야기대로.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분의 대부분의 상당수 많은 사람은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가 빠집니다. 오늘 풋옵션에서 160%까지 터졌어요. 150%, 140%, 150%, 60% 때까지 터졌는데 그게 왜 터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이 방송을 들으세요. 그저 지금 올리는 방송물 두 번째인가 세 번째째 전에 방송물인데, 자, 그거 한번 제가 잠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쉽게 볼 수 있게끔 알려드릴 텐데, 자, 일주 전인가 아마 요걸 겁니다. 요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왜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주가가 밑에서 끌고 올라오다가 오늘 하락장으로 본격적으로 때리고 내려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일주 전에 51편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오늘 풋옵션에서 100%가 넘게 터진 거예요. 100%가 뭡니까? 그냥 풋옵션 그냥 외가에서는요 100% 이상이 아니라 그냥 150% 160%까지 다 터졌어요. 하루에 제가 터진다고 그랬잖아. 왜? 이 사람들 똥을 좀 못 꺼낸다고 그랬잖아요. 개미들, 풋옵션 매도 때린 사람들 똥을 좀 못 가린 거예요. 그래서 160%가 넘게 터진 겁니다. 오늘 이승조 씨가 방송물에 뭐라고 나왔는지 그 방송물을 한번 제가 한번 잠시 한번 틀어 드릴 텐데 한번 볼까요? 왜 160%가 터졌는가? 유튜브 프리미엄 쉽게 다운받아 언제든 즐기는 유튜브 무료 체험하세요. 넌 맛있어. 어쩔 거야. 올여름에도 찐쫄. 오뚜기 진짜 쫄면. 이 그림. 그리고 여기에 딱 이게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생각 변동성이 나오나.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15% 올라 반토막 됐다니 18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54 빠르면 삼성전자 째려면 마지막 지수는 만. 방송물이 뭐 장 하락하겠죠. 어디 건지 제가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더 우리 시장은 조정하게 돼 있어요. 낮출 거다가 이제 보시죠. 어저께 외국인이 현물 65,000원대 때 흥분하지 마세요. 여기서 선물은 여러분들 보면 5월 9일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전략을 강조해드리면 이제 수치를 보시죠. 포인트 보십시오. 5,600개. 아, 이걸
어저께는 4,000개에서 마이너스 1,800개, 고가 저가가 6,000개 움직였고요. 올렸다 뺐다 올 255자가 70% 80%입니다. 오늘 이게 150% 수익 났었거든요. 그거 고가에 못 팔았으면 고가. 그러면서 이 공격대. 자, 지금서부터 화면을 좀 키워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여러분들 150%짜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죠? 250. 자, 150%가 나왔다 그랬죠. 150%. 자, 150%가 넘게 나왔어요. 이분이 뭐 장중에 이제 그것만 보신 것 같은데. 자, 여기 등락률을 보면 21, 32, 33, 자, 55, 61, 68, 75, 80, 96, 105 이렇게 나오죠. 250 밑에 이 행사가 250 밑에는요 160% 170%가 터졌어요. 자, 이 255서부터 250 이하는 여기 지금 안 나왔거든요. 자, 점점 등락률이 높죠. 68, 75, 64, 96, 105. 자, 22, 33, 55, 55, 61, 68, 75, 96, 100, 105, 160%가 넘게 터졌거든요. 160%, 170%까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외가가 170%대까지 터지는가? 이분은 이것만 본 것 같아요, 지금.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동영상에서 똥을 진 개미들이 똥을 좀 못 가릴 거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때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왜?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걸 저는 미리 예측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이걸 외인들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수익률 근거자료 나온 거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자, 이 내용물 다시 한번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자가 70% 80%입니다. 오늘 이게 150% 수익 났었거든요. 그거 고가에 못 팔았으면 고가 대비는 반토막된 겁니다. 이 변동성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1,000원 올렸다 뺐다 하면서 어떤 때는 콜 2,300%, 풋 2,300%.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바닥 진바닥 파악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2050포인트 이하는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조금 더 떨어져도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하락장에 바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얼마 때, 지금 만약에 10,000원이면 7,000원까지 떨어질 테니, 틀림없이 떨어질 테니, 그 중간에 비어있는 금액에서 분할 매수 해봐야 결국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하락장에 바닥이 얼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도 지금 못 맞히는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까지 거 대형주 위주로 자산이 좋은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먹습니다, 언젠가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선물 옵션이에요, 선물 옵션. 이승주의 TMI를 들으면서 선물 옵션을 배팅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분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는 이승주 씨 이분 분석 잘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굉장히 넓은 분이에요. 다양한 방향으로 선물 옵션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방송을 듣는 분들 누차 이야기하죠. 뉴스 믿지 마라.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 믿지 말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트럼프가 또 무역 장기화 우려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6월 반등에 대비하라. 뉴욕 증시 뚝. 뭐 이래가지고. 자, 이 뉴스 나왔고요. 자, 코스피 외인 매도의 2020선 뒷걸음 5개월새 최저치. 뭐 이래가지고 지금 뉴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믿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하락장입니다. 하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듣지 마셔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사람을 잘 선별하면서 하셔야죠. 이 시장은요 정확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저희 회원들은 알죠. 이미 하락장이다. 이번에 굉장히 위험하다. 입이 닳도록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들이 왜 이렇게 시황을 예측을 못하는가, 그렇게 내놓으라는 사람들, 한국경제 와우TV 2대12 뭐 이토마토 뭐 증권방송 무진장 많죠. 그 수많은 사람들 공부를 어떻게 하길래 앉아가지고 저렇게 방송을 하는지 참 전 이해가 안 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직 코스피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 지금 50, 오늘 3편이 나올 텐데 아직 더 빠집니다. 여러분들 특히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하루에 100, 오늘 170% 넘게 터졌잖아요. 하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일이에요. 제 방송 여러분들 그냥 언뜻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들으셨다간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이제 변동폭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5월 17일자 방송을 보신 분은 알지만, 자, 꼭 들어보십시오. 꼭 들어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왜 주가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55 이하, 255 이하에서 무조건 쪽박이 터질 것이다. 여기에서 오늘 170%가 넘게 터진 거예요. 여기에서 255 이하에서. 자, 5월 17일 날 이날 제가 방송을 녹음을 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개인들의 이 누적 물량, 이거는요 돈 있는 놈들, 개미들 중에서도 돈 있는 놈들, 돈 많은 놈들이 풋옵션을 매도친 라인이에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여기서 포지션을 구축을 했는가, 외인들이 여기서 속임수를 쓴 거예요. 외인들이. 자, 풋옵션 265, 풋옵션 267, 그다음 풋옵션 257, 이 라인에다가 풋옵션을 매도로 때려놓으니까 개미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자, 257.5, 행사가 257.5는 종합주가 2002포인트인데 2002포인트 이하는 안 빠질 것이다. 언론에서 매일 떠들잖아. 2050포인트 이하 안 빠진다. 근데 결론적으로 빠졌잖아요. 지금 개미, 이 외인들이 언론사를 끼고 작전을 폈는지, 저는 뭐 가끔마다 작전 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언론사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언론사들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내놓으라 하는 애널리스트 이야기 사람 골라가면서 방송 들으십시오. 뭘 알아야지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이 진정성 있게 방송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있어야지 알아듣지. 그래야 사람을 고를 거 아니에요. 자, 외인들이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딱 구축을 하니까 개미들은 단순합니다. 실력도 없지만, 종합주가 2050포인트가
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구간이래. 근데 외인들 포지션을 보니까 257.5 265서부터 풋옵션을 매도로 때려놨네. 얘네들은 여기 깨지면 손실이네. 근데 2050포인트 이하로는 안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많은 개미들이 여기서 풋옵션을 얘네들 밑에 외인들 행사가 밑에다가 엄청나게 물량을 갖다 매도로 때려놨습니다. 이게 바로 외가예요. 외가. 외가인데 제가 이 방송을 녹음을 하는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인들이 선물로 매도를 때리면서 선물을 매도를 때리면서 여기에서 이 풋옵션을 손절을 칠 것이다. 손절을 치면서 선물에서 수익을 내고 풋옵션을 포기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2000포인트, 2020포인트까지 주가를 뺄 텐데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힌트 한번 주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매일 방송을 하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하방은 1차 목표가 2020포인트다. 장중에 202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내일의 목표가는 외인들의 목표가는 2010포인트입니다. 2010에서 2012예요. 제가 요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내일 외인들의 목표가는 일단 2010에서 2012포인트가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깨려고 할 겁니다. 자, 깨려고 하는데 이게 외인들의 전략이에요. 저는 2050포인트 떨어지기 전서부터 2020포인트가 1차 목표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풋옵션을 갖고 선물을 매도 때리고 여기에서 바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20% 30% 40% 손실이었는데 외인들이 매도 때린 걸 갖다가 선물로 조정을 하면서 여기 갖고 확 주가를 흔들어 버리니까 주가가 아침에 그냥 쭉쭉쭉쭉 빠진 겁니다. 그 빠진 데에다가 똥을 좀 못 가린 그 바람을 집어넣는 놈들이 바로 누구냐, 이 풋옵션 매도 때린 놈들이에요. 이 돌대가리 같은 놈들이죠. 이놈들은. 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왜 제가 답답하니까 이 돈만 있지 전략을 세울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막 160% 170%까지 터진 거예요. 왜? 내가 손절이 나오니까. 야, 이거 2050포인트 2030포인트 깨졌다. 야, 이거 2000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자기네들 매도 때린 물량을 갖다가 막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170%까지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도 오늘 아침장 초반에 손절 짧게 짧게 친 놈, 아, 또 놈이랜다. 친 사람은 똑똑한 거예요. 제가 이 전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날 방송에다가 분명히 녹음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증명을 해드렸고. 자, 오늘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요. 여기 보시면 자, 외인이 거래소에서 3,8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뭐, 선물, 결국은 이제 종가 때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많이 회수를 했지만, 장중에 이게 지금 6,000억까지 매도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6,000억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한 번쯤은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이승조 씨의 방송을 들으면 본인이 20년 넘게 선물 옵션 시장의 경험을 하면서 선물 매도 물량이 33만 8천 개가 한도였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방송을 들으면서 내일은 3만 4천이 넘어갈 것이다. 20년 만에 그 이승조 씨의 경험이 아마 무참하게 깨지는 날이다. 34만
3,000개가까지인가 오늘 늘었거든요. 그러다가 장중에 다 회수를 한 겁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그 데이터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그거를 전적으로 믿는 거는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예측한 것대로 33만 8천 개가 넘어가지고 34만 2천 개인가까지 늘었다가 장중에 오후 2시 때, 자, 방송을 들으시면, 이승조 씨의 그 방송을 들으시면, 매도 물량 쌓인 게 5장의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서, 주가가 한 2시간 정도, 상승장으로 이어졌다가, 3시 넘어서, 3시 가까이서부터 주가가 빠진 거예요. 이건요. 이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왜 그런가? 이게 외인들의 전략이에요. 포지션 전략. 7천 계약 넘게 매도 때린 걸, 오늘 깨트리는 구간은 2020포인트가, 2030포인트를 깨서 2020포인트까지가 외인들의 목표가였었거든요. 그 목표가를 도달을 시키면서 또 개미들을 또 유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을 7천 계약 넘게 매도를 치던 거를 2시간 동안 찌끔찌끔찌끔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수익 실현해서 이게 반등권이 올라온 거지. 진바닥이어가지고 찍고 올라온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때 주가가 오히려 30분 동안 다시 또 하방으로 쭉 하고 밀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가 때 1,762계약이 남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날이 5월 17일인가 제가 방송을 한 거니까. 자, 오늘 벌써 10일이 지났잖아요. 자, 여기 포지션 한번 보세요. 자, 외인들입니다. 자, 금액이고요. 자, 2,000, 6,000, 6,000, 9,000. 자, 여기 이하로 260, 이때 당시에 257이잖아요, 여기. 257까지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놓은 자리 아닙니까? 자, 257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외인들 물량 257.5, 이 누적 물량 257.5 전부 다 지금 여기 지금 매수로 지금 전환 들어왔죠. 매수로. 자, 여기도 물량이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8,000, 6,000, 6,000. 자, 그러면 이 바로 밑에 257.2. 자, 여기 개미들 물량 보세요. 4,900, 12,900, 7,700, 7,800, 10,100. 이거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죠, 그죠? 손절 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오늘 줄었죠. 내일 더 줄 겁니다. 얘네들이 막 몸통을 막 흔들 거예요. 이 외가에서 몸통으로 흔들어지면은요, 이거 대책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내일 또 이 현상이 또 100%대가 또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 이야기, 이 물량을 청산시키는 물량, 이 작전을 외인들은 이미 이때에 짠 거예요. 자, 외가 이하 257점 이하 이 외국인들 매수 포지션 보십시오. 이거 다 얘네들 매도 때린 거 다 누가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050포인트는 절대 안 깨진다, 얘네들은, 외인들은 여기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왜? 오늘도 170% 160% 터졌으니까. 여기에서 손절이 나오는 거, 이거 돈 몇 푼 안 돼요. 여기에서는 돈 몇 푼 안 되고 손절을 치고 선물 매도해서 돈 벌고 옵션에서 약간 손실 보고
여기에서 얘네들 이 개미들 돈을 이 푸드옵션 외가에서 엄청난 포지션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똥은 좀 못 가린다. 그래서 2050포인트 무조건 깨지게 돼 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외인들의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밑그림을 잡고 얘네들이 포지션을 구축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뉴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뉴스 때문에 이게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다. 이 월가 애들은요, 이게 전부 다 월가 애들 포지션이거든요. 물론 월가에서도 외인들 포지션에서도 검은 머리가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섞여 있겠지만, 주추 세력은 이 금융시장은 월가 애들이에요. 월가 애들이 어떤 포지션 전략을 꾸려가면서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뉴스에다가 여러분들 눈을, 눈과 귀를 멀게 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뉴스 믿지 말라고. 국내 언론사 애들 믿지 말라고. 세상이 야바이 시장인데 누구를 믿습니까? 믿지 못할 거면 공부를 하든가 지식을 쌓든가, 아니면 지식을 쌓을 실력이 없으면 진정성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차라리 배우든가. 하루에 100%씩 넘게 전 재산을 다 날리면서 왜 교육비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 아직까지도 이 그림이 여러분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물량 오늘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제보다 확 줄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금액,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제 물량이 조금 이 풋옵션에서 줄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손절 안 했습니다. 이득금 먹고 약삭빠른 놈은 어제 빠져나왔어요. 풋옵션 매도 때린 놈들은 빠져나왔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풋옵션 매도 때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풋옵션을 오래전에 한 20일 전에 보름 전서부터 매도 때린 사람들은 그나마 지금 손실이 수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최근에 매도 때린 놈들은 그냥 개박살 나고 있다니까. 똥오줌 좀 못 가린 거예요 오늘. 자, 이게 바로 월가 애들이 여러분들 돈을 뺏어가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언론사를 적정하게 내 편을 만들어 놓고 심어 놓고 여러분들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언론사 믿지 마세요. 신문도 믿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주가가 또 빠질 겁니다. 제가 어제도 녹음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술적 반등이 잠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해도 또 빠진다. 여러분들은 기술적 반등 올라올 때 특히 신용 매도 물량 때린 사람들은 빨리 위험 관리를 해라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가 구제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 이제 코스피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외 선물로 맛보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주가가 빠지는가. 제가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많죠. 자, 지금 해외 선물이 자 지금 2788.75입니다 자, 중대 지지선을 지금 깨고 있는데요. 2796. 뭐 이거는요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꼬리를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월봉이라서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많이 꼬리 달고 올라온 거예요. 일봉입니다. 이거 무조건 빠집니다. 얼마까지 빠지는지 제가 힌트 정확하게 한번 드릴까요? 제 방송을 듣는 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제가 얘기한 구간에서 지금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 그냥 제가 요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지수 포인트는 찍어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지금이 2788.50입니다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밑에 꼬리 달고 올라오죠. 꼬리 달고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면 그냥 매도 때리십시오. 선물 한 개에 몇 백만 원은 먹습니다. 요 정도만 제가 그냥 애둘러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얼마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데,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 될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애둘러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냥 몇백만 원은 한 선물 한 개에 먹습니다.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못 먹으면요 제 손에 장을 지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몇백만 원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 이야기 하자마자 지금 주가 올라오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올라오면 이거 매도 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 매도만 때려도요 몇백만 원은 먹습니다. 그게 900만 원인지 999만 원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100만 원 단위 무조건 먹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물 옵션에서 받아가고 고점 당일 받아가고 고점을요 한 틱 두 틱으로 다 잡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 틱도 아니고요 한 틱 두 틱으로 다 잡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지수대를 말씀드리면 또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S&P를 두고 이야기하는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요. S&P를 두고 제가 애둘러서 말씀드렸습니다. S&P가 무조건 얼마 때까지 땡땡땡땡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외인들 포지션은요 1차 진바닥을 거기에서 테스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국내 선물시장은 주가가 빠진다.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오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2010포인트를 공략을 내일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지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십시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잘 견디시고요.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